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3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제가 저의 경험, 또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경험, 교실에서 필요한 경험을 제가 풀어드릴 텐데, 제 강연이 이제 3시간이면 되게 지루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3시간 동안에 일반적 강의처럼 지루함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도 오늘 잘못 오신 겁니다. 즉, 3시간이 언제 지나간지 모르게 시간이 가도록 제가 강연을 하는 것이 제가 오늘 그 강연의 일차적 포인트가, 관전 포인트가 과연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게 이 강연이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들었던 많은 아마 연수라든가 또 이런 세미나라든가 워크숍에서 영어 교육에 대한 또 자기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 보완하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기존과는 좀 색다른 방향으로 오늘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연의 주제가 영어 코칭으로 리더하라 이렇게 하는데, 기존의 방식이, 지금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방식이 다 티칭 방식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공교육 쪽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어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이 교사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대응 중심이라고 해서 그런 용어를 쓰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학습자 중심. 그러나 아직도 많은 학원 쪽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학원 쪽에서는, 사교육 쪽에서는 지금도 교사 중심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의 역량과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